이사야 37장 14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예,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전해 올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신은 다 죽은 신인데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요즘 며칠 동안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괴로우면서 일체 설교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또 어떤 누구를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꼭 뭐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2, 3일 전에 그 어느 목사 관계가 댓글이 1100개가 왔는데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1100개를 거의 한두 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애국성들이 눈물로 애통하고 있구나. 이건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설교 시간에 뭐 내 변명하고 뭐 누구 비난하고 말씀이 아니잖아요. 설교 시간은 정말 예수님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주 요약해서 간단히 이거 안 하면 너무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 오해 내용 뭐냐면, 왜 이런 것을 영상으로 띄웁니까? 두 분이 할 일을 가지고 우리 너무 힘듭니다. 말이에요. 영상 띄우고 싶어서가 아니고 영상으로 공개적으로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를 그렇게 막 6분, 7분을 난도질해 갖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난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정도. 그랬을 때 그걸 내가 가만히 두면 전 세계에 떠갖고 그걸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인정이 돼버리고, 또 제가 그 하나하나 계속 공격하면 싸움이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이런 사람이구나, 뭐 대구 뭐 이상인 목사 해갖고 뭐 그 사람 시대 끝나고 박영호 시대 왔다고 했다네. 가만히 있으면 그거 인정이 되잖아요. 나는 그분이 얼굴도 안 보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분 또 내가 해서 이제 강의라고 이제 막 공격하면 싸움 되잖아요. 싸움하기도 싫고, 이렇게 길이 없어요. 굉장히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그분 영상을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올리고 그냥 나는 그 만나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도 수준이 다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오늘만 1,400개 댓글에 99%가 전부 나를 지지해. 나 유료해 좀 봐. 근데 1, 2%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왜 이것을 안 내리냐, 그리고 왜 이런 걸 올렸냐.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전화로 둘이 할 일을 가지고 왜 포인트 난 전화로 얘기하지. 전화로 하고 그냥 영상을 때려버리니까. 아, 유튜브께 좀 지금, 유튜브께 좀 제발 전화로 둘이 말하면 돼. 얘 그걸 유튜브로 때리냐고 서로. 그러니까 때리죠. 그러니까 쌈판된 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내가 전화로 할 일을 가지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전 세계 한 그 방송에 때려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지금까지 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싸움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이팅은 치고 박아야 되는데 저는 공격, 지금까지 공격 안 했어요. 지금도 공격 안 해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공격하고 싶, 공격할 것도 없어. 근데 저는 계속 때리니까 좀 적게 맞아 얼굴 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옆에 사람들 내가 싸운다고 나 안 싸워요. 그래서 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전광훈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분이 애국운동에 최참사를 겪고 이 정부의 잘못된 7개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잘한 거예요. 이 정부가 잘못된 것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깨어났어요. 그 공은 말로 할 수 없고 그분처럼 똑똑하고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얼마나 고난당하고 어렵습니까? 교회도 지금 완전히 어려운 상태고 막 그 뭐 세 번이나 감옥 가고 몸은 안 좋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가끔 그래요. 왜 그제 한 2년 전에 그때 한번 통화를 상당히 길게 했어요. 우리 세 번 금식생일 때 왜 서울 와서 같이 하지 그랬냐. 그래서 여기 광주에서 금식을 1,000명이 좀 와서 하는데 금식한 사람 체질이 기도 체질이 되는 행동 안 한다. 그 사람, 그 기도 사람들은. 그리고 가장 얼마나 가겠냐.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칼 들고 싸웠고 모세는 손 들고 내리고 여기서 손 들고 내리고 그래서 이 기도 현장이라고 사단과 이렇게 싸우고 있다니까 아 그러네. 그리고 이제 서로 또 이해를 하죠. 내가 맞는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사이로 지내고 항상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갈등 원인은 한 가지예요. 황 후보 때문이에요. 황 후보. 근데 저는 우리 오기로 해가지고 옷이 말하고 왔다 한 시간 가고 간다고 해서 그래서 정했던 간단한 것이 아 이번에 차별금지법 막았구나.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통화를 하면서 회개했단 말 듣고 뭐 회개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15분을 쭉 회개 내용이 네 가지 팩트요. 하나의 13회 회개시키더니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냐 목사들이 타락이다. 두 번째 정부가 이렇게 하면 왜 교회 연합해서 한거 해야지 이렇게 있느냐. 3.1운동 때 목사들이 16명이 감옥 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 인구를 만드는데 기독교 좋은 이미지가 돼갖고 복음화된 것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건데 안 드리냐. 헌법도 보장되어 있고 또 하나님도 절대 예배는 드려야 된다. 말려라. 네 번째 뭐 부정선거. 근데 그걸 7월 달에 받았는데 대형교회 목사한테 몇 명이 있는데 그 얘기 안 알려줘요. 이건 아니잖아요. 메신저라는 것은 하나의 음성을 전해야지.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유튜브들 오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 마음에 상해가지고 그 상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 밟아가고 이렇게 진흙탕으로 넣어서 정말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괴로우면서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싸우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후로도 계속 공격해요. 그 후로도. 그, 뭐, 전하단 목사는 더 공격하면서 뭐 박영우 경고. 아니, 자기가 뭐, 법원입니까? 정부입니까? 경고.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막 띄우면서 막 죄인 치고 밟아버리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대꾸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길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도 저분 근데 공격을 하면 얼마나 애국운동에서 목사에 싸우는 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지금 공격의 의미로는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유튜브로 공격이 아니고 영상으로 방송으로 천세기 때렸기 때문에 내가 둘이 그 통화해 갖고 둘이 합의 흔들 다른 사람들 이거 알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답이 없잖아요.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 길이. 왜 자연히 잘못했으니 말없잖아요. 결론은 애국운동사 얼마나 힘들까. 99%로 나를 지지면 1%, 2%가 나를 서운해하고 나한테 공격했더라고. 왜 그러냐고 막. 정광훈 목사 밑에 와서 애국운동 해라고. 나 그래서 밑에 와서란 말이 아니 내가 사람 종이면 하나님 종이지. 말을 써도 아니 손잡고 하시라고 협력을 협력 손잡고라는 단어를 써야지 밑에 와서라고 하냐고. 목사한테 다 안 가요. 그런 단어 쓰면 지금도 밑에 와서라 계속 본인도 그렇고 옆에서 꼭 그런 단어 써. 뭐 밑에 가냐. 내가 사람 종이면 하나님 종이지. 언어 사용을 그렇게 무시하고 계니까 누가 밑으로 가겠어요? 너희 중에 선생되지 말라. 그러면서 심판이 크다 그랬고 또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너희 중에 서로 형제라겠어요. 형제라겠어요. 성경에 지도자가 있고 지배자가 있습니다. 지배는 굴림 다스리는 거 세상 정신은 지배하고 달리는 거 지배 밑으로 와. 아니 하나님 중에 지도자는 주기철 선양 목사가 지도자입니다. 그분들 순교했어요. 그러나 총회장 이름을 기억 못해도 주기철 선양 목사님 이름을 기억해요. 왜? 그분들의 정신이 지도자 그들이 지도자란 것은 정신 철학이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낮은 거예요. 지도자. 그 지도자와 지배자를 구분 못하고요. 영적 질서가 있다고. 아, 질서는 하나님이 성령에서 그분이 주작 개인이 질서를 잡고 이렇게 편가르게 합니까? 다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나는 섬기로 왔다고 하고 사랑하고 종노릇해서 섬기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소금이라. 소금은요 자기가 형체가 녹아지고 죽어서 그 녹아져야 감기가 들잖아요. 소금 내가 죽고 그러면서 부패되지 않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 부패 썩지 않아요. 부패 썩으면 되겠어요. 소금 역할 가만히 있으면 그 아 소금이다 알아요. 빛이 열면 착함과 어른과 진실함이에요. 착함, 의로움, 진실. 착해야 돼요. 충성하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깡패에서 충성하라고 합니다. 근데 착하고 충성, 착함 앞에 충성, 착함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착하고 충성이라고 했거든요. 착함이 뭡니까? 선한 것이지. 악을 악으로 욕을 갖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악의 모양 되지 말아야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놓고도
마이너스를 먹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봤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추종하는데 아주 신으로 모셔요. 물론 훌륭하겠지만 밑에 목사들이 이분을 버려놓고 있구나. 그 전화로 얘기했어요. 어느 어느 목사 문제 있다. 잘라라. 저는 직언했거든요. 안 들어. 우리나라 김대성 목사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이 얘기해요. 그분한테 어제 김대성 목사 소리 한번 정부 만나러 가자고. 이건 아니라고. 이것 좀 말하고. 고치게 하자고. 아니 둘 다 근데 만나러 가겠다는 것은 사랑 아니냐고. 그분도 전화했대요. 안 듣는데요. 어느 누구도 안 들어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저는 끝까지 사랑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비평하지 말아야겠어요. 판단하지 말라. 섰는 거 넘어지게 해 주님께서 너는 뭐냐. 비판 판단 자체가 율법이거든요. 자, 가나안보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제임자 돌을 철학했잖아요. 너희들은 절대 돌을 칠 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 돌 놓고 도망갔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제일 없지만 주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지금 판단 비평 아예서로 비평 아니 판단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 죄인들이 저는 그래서 지금 비평 안 하고 싶어. 내가 죄 짓기 싫으니까 지금 비평한다고 하지 마세요. 애국 성도들이 막 울면서 왜 이래 그들이 아파서 내가 전 양이치고 정말 한 시간 잠 못 자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댓글에 보니까 나를 칭찬한 목사님은 희숙이가 편지 올렸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 설교 준비해 놓은 거 안 하고 희숙이 진짜 편지네. 그리고 희숙이 편지 이런 거 갖고 다시 설교를 바꿨어요. 그분이 그랬더라고. 목사님 희숙이가 편지 올렸습니다. 뭐 나에 대해 칭찬하는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유 정말 어떻게 이럴까. 그래서 저는 아니 다 애국하죠. 제가 작년에 4월 15일 선거 전에 한 10일 전에 토요일에 올라갔어요. 우리 이동환 장로고 그 최고 그 고변에서 만나 그 밑에 아주 대단해서 만났고 사정에서 다 내려라고 지역당 비례대표 내려라고 열석을 자신하더라고. 열석을 아니 열석 아니 한 몇 석은 되더라도 차라리 이럴 때는 야당 분열이라고 하니까 기독당이 딱 없어서 내려놔주면 우리 기독교 산다. 저는 성지 토요일에 올라가겠냐고. 그 바쁜 날에 월요일에 가도 될 것을 그냥 토요일에 올라가 기 타고 올라가고 막 사정했어. 근데 한 석도 못했어요. 물론 부정선거 했기 때문에 그러죠. 50몇 표가 4표가 나간 거. 어느 목사님 그래. 야당 100석, 3석은 기독당 야당 분열 때문이다. 할 말이 없어요. 그게 4표 됐잖아. 야당 단일 했으면 103석 넘나 거예요. 일장 일단이죠. 그분이 잘한 것도 있지만 지금도 국민혁명당 나 잘 모르겠어. 이거 잘못되면 또 야당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판단, 지금 판단 얘기야. 단지 내 얘기 무슨 얘기야. 나도 애국은이라고 토요일 날 끝까지 올라간 성격이요. 토요일 날 서울 나가겠습니까? 바쁜 날. 나는 알았어요.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되더라도 야당 분열로 큰일 나겠구나. 문제는 기독당이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여기서 제발 내려놔보면 기독교 산다. 실패했어요. 저 같은 말 듣겠습니까? 그때 정광호 목사가 감옥에 나보다 감옥에 미연한 많았다고 면회 가려고 김승기 장로 전화하고 골라도 안 된대요. 면회가 미연하다고 막 서운해갖고 막 방송에다 때려부고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굳이 얘기하면 할 말도 많죠. 할 말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저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네 가지 메시지 받았으면 그걸 전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많이 전해졌어요. 전해졌어. 어떤 분은 댓글에 12월 8일이면 끝나. 8일과 4강에 떨어지면 끝나. 내년 3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맞아요. 떨어지면 이제 12월 며칠 안 남았어. 내가 이러다가 나 목회적으로 손해봐. 어? 그분 지지에다가 뭐 가만히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나는 그분 대통령 당선된 것인 하나님 손에 내가 한다고 대통령 되겠습니까? 전국이 지지해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만약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요 형나만 하죠. 지금 90% 100% 거의 사회주의 완전 다 예를 모르 장악 다 됐어요. 국회의원 180석이요. 언제 뭐 바꿀 수 있어요. 모든 부서기관이 전체가 저는 이번에 목사님 이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 저기 저 전방에 뭐 6개 7개 사당이 없어졌대요. 뭔 얘기예요? 나 들었지만 아이고 빨리 내려오시라고요. 지뢰 다 빼버리고 그 전방에 오면 이렇게 고수들이 있으면 양 옆에 그 큰 바위 등을 놔둬갖고 땡크 못 내려오도록 그거 다 철거 시켰어요. 할 말이 없어요.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 다 끝났어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군인들 다 철수시켰어요. 그 상황에서 있어요 지금. 이번 선거 져버리면 져버려요. 그냥 공산화 돼버려요. 이런 말 해도 사람들 못 알아먹어. 아, 현장 가서 보고한대요. 없어졌어요 다. 그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공산화되면서 쓰였어요. 그대로 숙청을 다 죽여버린대요. 교회는 뺐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뜨거운 게 황대표 기대를 거 혹시나 하나님 열심히. 왜냐하면 저는 생각 정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대박 정권 바꿔주라. 윤석열 씨가 대박 고맙다. 검찰 총장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인기가 이러니까 대박 정. 근데 인양반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고 하네. 깜짝. 아 그러면 정권 바꿔진들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 불교권 없다고 하면 나라가 잡혀들어가요. 또 이 차별금지법이 사장이었고 김일성 사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얘 차별했냐고 내가 잡혀들어가. 차별금지 뭔지도 몰라. 동생이 합법화시키면 남자 남자 들어와서 결혼식 주례질 안 해주죠? 어디든가 1500만 벌금을 해야 돼. 주례해줘야 돼요. 이런 나라가 지금 다 뭐 눈앞에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정권만 바꿔진다. 정권 바꿔져가지고 호랑이 피했더니 동안하고 독사한테 물려버렸어. 기독교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신없는 목사들이 군산은 목회자 모임에서 민주당 누구 지지. 나는 민주당 조건 안 잡고가 아니고 지금 이재명 씨는 문재인보다 더 악하고 더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 끝나버려 그분은. 그 형사한테 욕은 거 얼마나 덥고 이번에 뭐 비대 얼마 막 터져 난리가 났어. 어느 정치인이냐고 나는 공산당에 실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산 바로 돼요. 근데 선거 부정 다 하게 돼 있어. 뭐 모든 거 장악됐는데 꼼짝 못해요. 근데 황 대표가 선거 부정 이렇게 나와도 야당이 우욱 일어나야 되는데 물뚱물뚱 보고 있어. 이 썩은 국회의원들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독교만 딱 하나 살았습니다. 예, 기독교에서 안 일어나면 끝나버려요. 세력이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학생들 데모를 했어요. 무슨 데모요? 학생들 핸드폰 갖고 놀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들으면 훌륭한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취직이 바쁘고, 그리고 아예 또 전교적 교육 다 받아버렸고,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가 그랬다면 그렇게 학생들도 피해자죠.
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학생들이 일어나 지금 학생들이 일어나 학생 그때의 학생들은 전국의 대학생 숫자가 10만밖에 안 됐어요. 10만. 그래도 무서웠어요. 지금 100만도 넘고 수백만 그래도 깜짝깜짝 아무 힘 없어요. 연약해. 야생도 없고 전부 핸드폰 갖고 놀고 있어요. 알바였고 그럼 핸드폰 그 돈 맡기 갚고 취직을 갖고 다 아무 정신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교회 하나 교회도 지금 거의 자병을 짚어보고 모두가 죽어버렸어요. 생명과 딱딱 하고 있는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방에 전부 군이 절 수 있다고 해도 보더라고 두 시간이면 내려버려요. 그리고 뭐 종전선언하자 계속 그 문 대통령도 유엔에 가서 그랬던 종전선언은 뭐니까 미군 철수를 끝납니다. 미군 하나 때문에 기어뛰고 사는데 철수하라고 철수하고 이러고 정말 나는 공산주의 나는 독재는 괜찮을 것 같아. 어째 3선 5선 혼자 그러나 제발 공산주의만 하지 말아라. 그게 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못 알아먹고 지금 나는 교회 살리기에 자벽은 집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야. 몸부림치는 거야. 너무 무서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광화문에 있던 분들이 댓글이 올라가고 황 대표가 회개했으면 광화문에 와서 회개해라. 그거요. 근데 양쪽 말 들어보니까 내가 판단 못하겠어요. 다 양쪽 다 알아 나는. 그러니 그건 그러면 지금 황 대표가 강화문 세력들 회견다 하면 황 대표 좋아하는 사람이 다 떨어져 버려요. 제가 정광 목사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강성파잖아. 그럼 나는 온건파야. 강성파에 질린 사람 온건파야. 야, 구보를 군대에서 막 달려 구보 앞에 간 사람 가요. 뒤에 처진 사람 나고 온 사람 있어. 당신한테 싫어서 광주에서 나한테 와. 당신 몇 명 왔어. 싫지거든요. 그러면 난 뒤에서 막아야지. 응게 당신은 하나야 지금. 나 대구운동 가다가 그 천만 서명운동 가다가 수백 명 나갔어 지금. 광주에서는 정광 목사가 친하다고 지금 교회 전도관인데 우리 김중 목사 거기에 브레이크도 내가 정광 목사 친하다고 볼게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피해보고 있어. 그러니까 애국운동은 가게 가거든요. 근데 꼭 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애국운동입니까? 금시금이 난 용잡아서 날 분명히 우리가 이겼다고 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좀 더 크게 봐야지. 한 번도 나는 비난한 적도 없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지금도 비난하는 얘기야. 왜 얘기냐면 정광호사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애국성도들이 울어. 왜 싸우냐고. 나 안 싸웠다니까. 내가 공격했는지 없는데 싸워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단지 정광호사 이렇게 유튜브 뛰었다. 그것만 내주면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안 하고 싶어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왜 빨리 유튜브 안 내리냐. 아니야 그 후로 계속 또 때리니까. 그 후로도 방법도 길도 없어요 지금 이제 주님 알아서 그러나 저는 이제 그쪽 신경 안 쓰고 싶어요. 내가 목회하려면 내가 기도 말씀에 누구 메입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내가 전화도 해도 안 들어주는데 지금은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도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도 일제 제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할 수 없이 이제 이건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 이렇게 안 하면 왜 예, 내가 그런다 나한테만 나쁘게 하니까 99%는 진짜 1% 2%도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예, 이 상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 더 이상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여기서 줄일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10월 8일 날 저는 광화문 했던 분들이
황 대표에서 서운한 것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회개했다고. 나 지금도 그래요. 회개해서 13년 동안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노트가 있더라고요. 수십 가지 적었어. 그러면 아, 베드로도 세 번 저주고 떠난 사람도 받아줬는데 회개했다고 하면 뭐 회개했냐고 만나와야 되지. 그런 말도 안 듣고 무조건 안 돼, 안 돼. 정치, 그분 정치 쇼울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인격이. 사람이. 그걸 한 번도 욕은 적 없어. 그냥 말이 중학교 2학년 때 다닌 교회를 지금까지 다녀. 얼마 훌륭합니까? 그 높은 사람이. 50년 넘게 다녔다는 얘기죠. 개척교회부터. 하나도 말아요. 검사 시절에 딱 나오더만 한 번도 술집 가지 받지 않고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총리 청문할 때 요 하나도 티끌을 못 잡아 야당 못 잡았어요. 이번에 그때 통과시켰어요. 물론 정치력이 박력이 있냐면 그건 하나의 실력이 더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은 분인데 감히 이러고 저러고 현재 혹시 유튜브 들은다는 사람들은요 10월 8일 여론조사에 정말 여기서 광화문 이거 일단은 공산주의 막는다. 대통령 되고 안 되고. 제가 이를 기대해요. 아예 그분이 지금 윤석열 못 따라가더라도 4강 안에 들어가면 윤석열 씨 딜이 돼요. 난 그거 주장해요. 제가 자비건조 통과 안 하기로 약속을 대신해라. 난 누가 돼도 좋아. 이분 여론은 지금부터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되겠죠. 모르죠. 그것은. 상황에 들어가야 윤석열 씨의 말을 빨리서요. 그냥 말을 들어줘요. 그렇지. 자비건조 막아야지. 이런 마음에서 내가 뜨거워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 내 속은 몰라. 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 공산주의를 막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말려들면 성도들은 은혜가 떨어지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한국의 메시지로 장로님이 받은 것을 목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회개라고 해서 7월 달에 받은 메시지가 지금까지 안 알려져서 나는 유튜브 띄우고 전국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화살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목사가 또 정치 개입한가? 난 정치 개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내게 이걸 전해야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목사가 어떻게 민주당 주사파 세력이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또 싸워야 됩니까? 아버지 저는 지금도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정광호 목사님 하나님 너무 상처가 있고 아파서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독한 마음이 들어서 욕을 하고 이천성 목사님의 복을 보고서 절대 욕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함께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욕하지 않으면 내가 손잡고 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욕만 안 하면 내가 같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걸 깨닫게 하시고 욕하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지지였고 애국세 하나 되게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